네, 7월 30일 예. 금요일 아침 오늘 아침 라이브 네. 이제 뉴스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올해 참 자주 전해드린 것 같은데 미국 증시 네, 3대, 다시 또 3대 뉴스 예, 다 강세였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제 미국의 그 2분기 성장률이 나왔거든요. 2분기 성장률. 네, 2분기 성장률이 이제 나왔는데 그 잘 나왔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잘못 나왔다고도 할 수 있는 예, 그 보기에 따라서는 예, 미국의 이제 잠재 성장률을 통상 뭐 2~3% 뭐 이렇게 잡잖아요. 2%대 이렇게 네. 잡는데 예, 6.5% 성장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그 월스트리트에서 집계한 월가 예상치가 연율 기준으로 8.5%였는데 네. 6.5%가 나왔으니까 예, 갭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6.5% 그 이제 미국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6.5%라는 게 연율로 6.5%에 이 정도 2분기 처럼 계속 성장한다라는 전제면 네. 미국 경제가 작년 대비해서 6.5%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 정도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극단적으로 기저 효과의 덕을 봤던 작년 3분기 작년 3분기에 33.4%를 제외하면 2003년 3분기 연율 7.0% 이후 최고치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18년 만에 분기 성장률로 최고치가 성장한 거예요. 작년 3분기는 뭐 워낙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요건 빼더라도 거기다가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11.8%다. 네. 이것도 역시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 아직도 고용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주간 실직자 그러니까 신규 실업 수당 청구자들 이제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40만 건으로 시장 전망치 38만 5천 건을 넘어선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실직과 그래서 이제 다시 리오프닝하면서 복귀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계적으로만 놓고 보면 지난 2분기에 성장을 하면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다라는 데 의미는 있지만 네. 사실은 실망이 적지 않이 되는 그런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성장률 전망치, 성장률 실적 그리고 고용에 대한 안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다 올랐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네.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FOMC 결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 테이퍼링을 거의 공식화하는 경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도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의 근간은 고용입니다. 근데 고용을 더 지켜봐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성장률도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고 그리고 실업자들도 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상치보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거 봐라. 테이퍼링을 그렇게 급하게 실시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3대 지수를 다 끌어올리는데 오히려 반대쪽에서 기여를 한 것 같은데 어제 사실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종목 하나가 있죠. 로빈후드입니다. 아, 네. 상장했어요? 네, 상장했어요. 근데 상장 첫날인데 공모가가 38달러였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8.37% 하락한 34.82달러에 네,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는 뭐 증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증권사죠. 아, 증권사예요? 네. 아, 네. 그렇구나. 네. 증권사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슈가 됐잖아요. 네네. 여기 그럼 돈은 어떻게 보냐? 수수료도 안 받는데.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빨리 매매를 해야 되는 그 증권사한테 이 고객들의 정보를 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수익이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로빈후드가 진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냐, 뭐 그런 이슈가 제기가 됐는데 그 CEO가 이제 회견한 거 보니까 상장 시기가 되게 안 좋다. 밈 주식 같은 것들이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네. 밈 주식이 요즘에 거래가 분위기 안 좋죠. 분위기 안 좋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제 이 로빈후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편익을 도모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그 마케팅을 하고 마케팅을 한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될 텐데 어쨌든 상장엔 성공했고 상장한 결과는 별로 안 좋았다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아마존에 대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리얼타임으로 지금 제가 야후 파이낸스를 보고 있는데 저도 이거 최근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시간의 거래에서 아마존이 6.89%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존이 왜 빠지냐? 그 이것도 역시 미국 경제 성장률하고 비슷한 겁니다. 실적 좋죠. 지난 2분기 전년 동기에서 27% 매출이 늘었고 네. 뭐 이익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CFO가 직접 나와서 당분간 몇 분기 동안 우리 네.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수요가 폭증한 거에 어떤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리오프닝 하면 이제 아마존 같이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이제 쇼핑 이런 것들이 갑자기 는 거가 조금 둔화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의 거래에서 5% 하락으로 시작해서 점점 낙폭을 늘려가지고 아까 8%대까지도 빠지는 걸 봤는데 네. 그래서 이게 오늘 미국장 정규장이 열렸을 때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될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AWS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이제 실제로 온라인 판매 부분에 대해서 네. 일종의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닌가.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좋은데 네. 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과 그리고 회사의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공교롭게 지난 2분기가 제프 베이저스가 CEO로 재직한 마지막 분기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AWS를 이끌었던 앤디 제시가 이제 CEO 역할을 이번 분기부터 자기의 성적표를 내게 돼 있는데 새로운 CEO 앤디 제시의 경영 성적에도 관심을 좀 둬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굉장히 큰 뉴스가 속보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아마존 줍줍하겠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뭐 잘 한번 보시자고요. 자,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예. 실적이, 이게 이제 확정치? 그렇죠. 이제 그렇죠? 삼성전자는 이제 분기 끝나자마자 바로 추정치가, 그 나오고. 추정치가 나오고, 이제 그걸 이제 그 분야별로 네네. 사업 부문이 많잖아요. 삼성전자.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모바일 쪽에서 얼마 벌었고 뭐 네. 반도체 얼마 벌었고 가전 얼마 벌었고 디스플레이 얼마 벌었고 이걸 이제 브렉다운해서 이제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이 서프라이즈 나온 거예요. 뭐 다 예견이 됐습니다만은 매출이 전년 동기에서 9%가 늘은 22조 6,700억. 네. 영업이익은요. 이게 1년 전 뭐 비교긴 합니다만 66.2%가 증가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모바일 부분입니다. 3조 2,400억. 모바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건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작년 2분기에 대해서 모바일 거의 안 늘었잖아요. 모바일 네, 거의 네, 안 네. 팔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기여했다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좋고 모바일은 사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은데 사실은 썩 좋진 않고 네. 가전은 좋고 가전은 디스플레이 좋고 이렇게 네.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연결 기준으로 지난 2분기에 삼성전자가 매출이 63조 6,700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2조 5,700억. 지난번 잠정치보다 조금 는 것 같은데 제 네.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제 확정치가 공고가 됐는데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20.21%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53.26%가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9.7%로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크게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 분야에서 네. 영업이익률이 20%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반도체가 폭등을 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도 나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20%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네네네. 나온 거라고 봐야죠. 이게 시장 예상치 뭐 당연히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보통은 제조업 한 자릿수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7, 8% 특히 이제 부품 업체 이런 데들은 예. 예, 5% 전후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인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이 61조 2천억에다가 영업이익이 10조 9천억 정도인데 예상보다 훨씬 높은데 주가가 안 올라요. 예. 그래서 오늘 모 신문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를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575만 주주 호실적에도 울상이다. 예, 그렇죠? 근데 주가가 그 우리 정프로 생각할 때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연초 대비해서 어떨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 예.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 연초에 한 9만 원쯤 하지 않았습니까? 연초 대비 한 2% 정도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연초부터 쫙 올랐죠. 아 연초부터. 네, 연초부터 올랐구나. 아. 네, 1월 중반까지 쫙 올라서 아. 우리가 사실 9만 전자니 이런 네네네네네. 생각을 하는 게 1월 중순경에 피크 칠 때 그 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그리고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거 그래서 안 빠졌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경쟁 업체들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구글이나 이런 거 뭐 50% 이상 오르고 막 이런 기업들이 속출한 상황에서 예, 세계 글로벌 사실 어떻게 제조업에서 1등인 회사나 마찬가지죠 이거. 네네. 그죠. 네. 여기서 이런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체감으로는 굉장히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이제 저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분기 실적으로 거의 사상 최대치. 이런 수준이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부진하다라는 거는 몇 가지 이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과연 이런 제조업 사이드에서 제일 잘하는 그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또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 기업 집단으로서의 삼성전자가 네. 향후에 얼만큼 이런 이제 세계 산업 환경이 변화, 이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변하는데 민첩하게 왜냐하면 이게 거의 신의 포트폴리오라 그랬거든요. 유사일에 이런 회사는 없다.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모바일 하나만 해도 큰 비즈니스인데 모바일에 반도체 가전. 거기다가 가전은 세계 1위죠. 네. 거기다가 디스플레이까지 안 중요한 산업이 없는데 이걸 다 그리고 이 안에서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나는지 보세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뭐가 좋아져요? 모바일이 좋아지죠. 예. 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모바일의 그 부담을 줄이지만 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어떤 수급상의 공급자의 시장이 된다는 거니까 바로 옆 부서에서 빨리 땡겨줘 이렇게 할 수 있는 네네네. 장점이 있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유사일에 이런 회사가 있나 이런 평가들을 받고 그런 이제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장점으로서 이런 영업 실적을 내는 게 근간이 되고 있는 네.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르게 보면 야 과연 이렇게 공룡처럼 이 네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이 큰 제조업체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정말 그 분야에서 각각 1등을 다 할 수 있을까? 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삼성전자의 뭐 이 미래에 대해서 쉽게 논할 바는 아닙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라도 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고객과 자기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해충돌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이제 향후에 어떤 주주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낼는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은 경쟁 업체들 엔비디아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혹은 대만의 TSMC라든지 이런 데들이 굉장히 과감한 투자 그리고 그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 비하면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부진한 주가에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어떤 그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함께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어쨌든 제가 갖는 감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거치면서 삼성전자의 경영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사업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투자단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는 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아주 역설적으로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음 분기에는 뭐 15조 영업이익을 예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주가 올라야 됩니다. 사상 최대 실적 가까이 나오고 다음 분기는 더 좋아진다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의 경영진에서도 좀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 자동차 산업에 아주 중요한 회사들이 네.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가 있죠. 사실 글로벌 저 완성차 메이커들이 다 이 전기차 배터리에 수직 계열화를 한다 뭐 이런 뉴스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우리 뭐 예를 들면 LG나 SK 또 삼성 SDI하고의 조인트 벤처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로 한다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 한국 내에서 현대 기아차는 현대 현기차는 수직 계열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뉴스가 하나 나온 거죠. 뭐 간간이 그럴 거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65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진 카라왕 산업단지라는 데가 있나봐요. 네. 거기가 이제 사실은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니까 사실 현대차의 전용으로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기 굉장히 좋은 입지죠. 여기에 이제 1조 1,700억 원을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림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보시면 이제 50대 50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간 10기가와트시 전기차 15만 대 분을 네.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공장을 LG와 현대차가 이제 공동으로 만들게 되는데 11억 달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본격적인 양산은 2024년 상반기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으면 무슨 장점이 있냐? 네. 인도네시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일정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법인세 20%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면제. 흑자 나더라도 네. 흑자 나와서 법인세 내야 되는 거 면세를 해주고 그리고 합작 공장 운영을 위한 설비 부품에 대한 관세 이거 합작 공장 질려면 뭐 부품 장비 들어와야 되잖아요. 관세 면제. 관세 면제. 그리고 통관 우대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비용도 싸고 인건비도 인건비라는 게 여기 이게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싸더라고요. 전기값도 싸고 통상 이제 개발도상국의 전기값이 좀 비싸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전기값도 킬로와트당 88원으로 한국의 104원보다 저렴하고 여기에 뭐 당연히 인건비는 싸겠습니다만은. 최저임금이 월 480만 루피아 한국 돈으로 38만 원 수준이래요. 그래서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한 5분의 1 수준이다. 근데 이제 인건비를 아껴서 뭐 이렇게 할 정도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게 사실 아시안 시장에서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일본 차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 쪽에 현대차가 좀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생산 기지가 필요한 게 이게 실질적으로 그 현지 아시안 권역 내에서의 역내에서 완성차를 팔 때에 그 현지의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일 때는 세금을 안 냅니다. 관세를.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네. 역외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나갈 때는 80% 관세를 최대까지 물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안 시장에 네. 사실은 교두보로서의 역할. 그리고 인도네시아 시장이 사실 갑은 굉장히 큽니다.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뭐 한 2억 넘어갈걸요? 중국, 그쵸, 그쵸. 네,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이슬람 국가죠. 인구로만 보면. 네네네. 그래서 저도 자카르타에 출장을 한 두 번 가봤는데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가 뭐 여러 섬으로 이루어지고 저 경제적인 수준이 자카르타하고 그런 이제 도서지방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인구가 집중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쇼핑몰을 한번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쇼핑몰에 이제 예를 들면 글로벌 유명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잖아요. 그 쇼핑몰에 제일 큰 쇼핑몰에 가서 루비똥이라든지 이런 브랜드 샵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 가 있는 그 브랜드 샵의 크기와 비교해 보니까 한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요? 네, 그만큼 부자가 많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네, 부의 집중 현상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와 LG가 최초로 이제 합작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그 아마도 인도네시아 공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현대 기아차와 국내 배터리 3사의 이런 류의 네. 조인트 벤처를 비롯한 이 합작에 대한 기대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뉴스도 나온 걸 보면 CATL이 다시 LG를 제치고 1등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중 간의 어떤 배터리 전쟁도 굉장히 이제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현대기아차와 우리 배터리 업체들 간에 어떤 좋은 시너지를 낼지 첫 번째 시도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근에서 일어난다 이런 뉴스입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아, 이제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예. 이제 8월에 어떻게 난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만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